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임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치솟았죠. 이러면서 정유업계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정제 마진이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과연 정유주들이 박스권을 탈출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역시 뭐 국제유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국제유가가 최근에 계속 올라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약간 이제 WTI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. 뭐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. 네, 네 이런 맞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유주들 어떨지도 많은 분들이 좀 투자해야 되나?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? 라고 네.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뭐 일단 정유사 같은 경우는 원유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유가에 따라 좀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보다 이제 정유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익성 지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제 마진을 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뭐 원유에서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뭐 휘발유나 아니면 나프타 같은 거를 뭐 산출한 다음에 이제 남는 그런 이제 마진을 뜻하는 건데요. 지금 이 정제 마진이 22년 그러니까 2000년도 직기한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의 복합 정제 마진이 이제 13.87달러로 해서 뭐 전주 대비 6.11달러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최근에 그 정제 마진이 급속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정제 마진 평균이 7.7달러.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1.8달러에 비해서 뭐 다 4배, 5배 정도 마진폭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정제 마진이 4달러 전후가 되면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으로 인식을 합니다. 그러니까 4달러가 넘으면 뭐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3달러까지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유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제 마진은 일단 올라가는 뭐 커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조금씩 뭐 올라가면서 일단 정제 마진이 조금씩 상승을 했다가요.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면서 뭐 WTI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130달러가 넘게 올라갈 만큼 급등을 했었던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제 마진도 좀 더 확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제 유가도 계속 상승세를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정제 마진까지 뭐 3배, 4배 늘어났으니까 정유사들이 뭐 웃을 수 뒤에서 웃을 수밖에 없겠네요. 저도 어제 주유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그렇죠. 주유하다가 도저히 넣어도 칸이 안 올라가더라고요. 네. 이런 상황인데 자, 이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정유사들은 그러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그렇죠.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마 사상 최대치에 가까울 만큼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유 같은 경우에 도입한 이후에 이제 제품까지 나오는데 보통 한 석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보통 3개월 전에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는 뭐 지금보다 상당히 저렴한 뭐 70달러 전후에 원유를 사와서 지금 뭐 높은 가격에 이제 석유 정제를 하고 나서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정유회사 두 개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네.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컨센서스가 작년 매출 기준으로 작년보다 70% 정도 증가할 것이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. 네. 15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50% 증가한 7,546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상당 부분 또 그 목표치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만큼 최근에 정제 마진 증가가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SOIL 같은 경우도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이 9조 3천억으로 작년 대비 75%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네. 영업이익도 57% 증가한 9,874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양 회사가 모두 다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
그러다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이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해보고 네. 있습니다.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SOIL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지금 갇혀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막 이런 정제 마진 관련돼서 이런 박스권을 좀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뭐 이렇게 뭐 이번에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고공을 행진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선 이제 정제 마진이 또 떨어지면 또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지금 상황에선 정제 마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원유 공급이 이제 불안감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. 그래서 원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하고요.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을 또 그 만약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주변 여건 자체가 정제 마진이 쉽게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유를 뭐 세 가지로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코로나 이후에 정제가 최근에 이제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가 좀 낮다라고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석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영내에 석유 제품에 대한 뭐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제 마진이 일단 뭐 지금 상당히 높은 건 맞겠지만 뭐 지금보다는 조금 하락하는 선에서 이제 끝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정제 마진이 막 떨어질 뭐 급격하게 떨어질 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네.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드릴 말씀은. 네. 정유주들은 그럼 지금 사도 됩니까? 네, 정유주는 뭐 사셔도 되지 않을까. 상반기 중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전쟁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가격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때까지는 전쟁이 뭐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상반기 내에는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